네, 이번 시간엔 에피폰과 함께 트라우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버즈비TV 고품격 아끼버러 에티케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에피폰과 트라우마. 네. 저는 그 빙판 트라우마가 있었고요. 빙판 트라우마. 네, 아, 네, 그렇죠. 그러니까 군대에서 지금도 뭐 군대 시리즈나 마찬가지지만 군대에서 가장 이게 회자되는 말인데 말도 안 되는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등상보다 개근상이 낫다는 둥 이게 아, 말도 안 되는 대도하는 얘기. 대도하는 네. 얘기인데 그게 그런가 보다 하고 네. 이렇게 믿게 되는 뭐 어떻게 그렇죠. 보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군대에서 회자되는 얘기 중에 요즘엔 없겠지만 옛날에 이거 있었습니다. 때린 놈은 밟히고 못 자고 맞은 놈은 발 뻗고 잔다. 개소리죠. 개소리 중에 개소리죠. 그 군대에서 나온 개소리 네. 진짜 많아요. 뭐 맞은 사람은 평생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맞아요. 때린 놈은 발 뻗고 잡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양심이 있고 오늘 하루를 반성하고 발을 못 뻗고 잘 정도의 새끼가 때렸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 공사일 하는 사람들한테 설계도 집어던지고 땅콩 안 까졌다고 땅콩 집어던지고 이런 사람이 하루를 반성하겠습니까? 그렇죠. 이거 굉장히 좋은 네. 말인 것 같네요. 네. 말을 그런 게 바로 트라우마가 되는 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런 뭐랄까 좀 어떻게 보면은 되게 차라리 그냥 맞는 게 야 어디 가서 그냥 네. 누구 때릴 바에 그냥 맞는 게 나. 그게 진짜 옛날 얘기. 옛날에 네. 그냥 뭐랄까 인권에 대한 고민이 조금 덜할 때 나왔던 네.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군대에서 또 말도 안 되는 얘기 중에 또 대표적인 게 안 되면 되게 하라 하면 네. 된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한다고, 그걸 어떻게 해 그걸 하랜다고 되나 그게 한다고 돼? 안 됩니다. 그래서 맞은 놈은 발 뻗고 잔다라는 말 자체가 없어야 하고 없어야 예, 때린 놈들을 어떻게든 색출해서 다 줘줘야 한다고 예, 생각을 합니다. 뭐 폭력을 써갖고 된 뭐 역사의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네. 예, 폭력을 써갖고 괜히 영국은 인도를 잃었고요. 일본은 폭력을 쓰다가 태평양을 잃었고 영국은 비폭력한테 무릎을 꿇었고 일본은 메가 폭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네. 주먹으로 흥한 새끼 주먹으로 망합니다. 네, 어디까지나 군비라는 거는 결국에는 억제력이 아닌가? 그렇죠. 그렇죠. 네. 절대로. 네. 네. 폭력을 쓰면 안 되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게 정당화되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뭐 경기력을 위해서 때리고 그 말이 됩니까? 경기력을 위해서는 뭐 홍삼을 먹여야지 사람을 때린다고 네. 경기력이 올라가면 그 사람입니까? 네, 트라우마의 네. 가장 뭐 최고본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역시 군대에서의 그런 가혹행위와 네. 구타 이런 게 가혹행위는 괜찮아요. 네. 가혹행위는 예? 가혹행위는 괜찮아. 이게 뭔 소리예요? 이게 봄날에 박아 갖고 땅이 녹아 갖고 여기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숨을 못 쉬게 코 밑까지 들어갔어요. 자, 알겠습니다. 어쨌든 네 여러분들 아까도 저희가 저번 시간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라우마 하나 없는 군생활이 가장 잘한 군생활이 아닌가 그렇죠. 생각이 됩니다. 트라우마 없이 추억만 남기는 좋은 건강한 군생활 하시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월급 두 달 모아서 살 수 있는 에피폰 기타 하나씩 들고 나오시면은 아주 보람찬 네 군생활의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추억과 건강과 에피폰. 네, 그렇습니다. 에피폰의 레스폴 스탠다드 플러스 탑 프로 모델 64만원으로 약간 이번 시리즈에서 상병 에디션을 담당을 하고 있어요. 거의 100만원 하잖아 이거. 94만 1200원에 그렇죠. 건조가에 네. 64만원의 할인가를 가지고 있고요. 이 플러스 탑 프로는 이 깁슨의 2018년 모델에 적용되었던 컬러들이 에피폰으로 고스란히 넘어와서 적용이 되었고요. 그리고 로즈우드가 포페로로 변환이 되어서 들어간 모델입니다. 사실 포페로가 지금 뭐 거의 깁슨에서는 잘 사용되지 않고 팬더에서만 많이 사용이 되고 있었는데 깁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포페로 대신에 리치라이트를 사용을 하고 있었죠. 근데 에피폰에서는 또 포페로를 이런 네, 식으로 볼 수 있게 됐네요. 네, 그 2018년도에 적용이 되었던 컬러들 중에 이번에 에피폰으로 넘어온 것들이 모하비 페이드, 블루베리 버스트, 블루 오렌지, 그린 버스트 등인데 이게 바로 모하비 페이드입니다. 모하비 네. 사막을 연상시키는 이 모래 폭풍의 네, 누리끼리라는 네, 이런 색상 모하비 페이드. 네, 메이드 인 차이나 101cm 전장이고요. 이게 그러면 초록색이 요게 그린 버스트겠죠? 그린 버스트. 네. 이것도 상당히 이쁘네요. 맞습니다. 저희 뭐 이구아나 버스트 이구아나 막 이런 버스트 느낌의 뭐 그런 녹색 멋진 컬러들을 연상시키는 아주 정돈이 잘 돼 있어요. 네. 이렇게 두 가지 같은 기타 디자인 보고 계시고요.
101cm 전장 3.85kg로 상당히 무게가 좀 있어요. 나갑니다 이거는. 네, 두께는 47mm에 딱 그 사이즈에 아치탑까지 적용해서 조감으로 보면은 50mm 정도 됩니다. 12플랫 뒷둘레가 요건 75mm, 요건 슬림해요. AAA 플레임 메이플 비니어 탑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바디에는 마호가니, 네개는 마호가니 60년대 슬림 테이퍼 D 프로파일 렉입니다. 아, 그래서 D 프로파일 정도 돼야 이제 조금 사이즈가 내려가죠. 그로버 18대1 기어비에 헤드머신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너트 너비는 42.8625mm 포페로 지판입니다. 지판공률 305mm, 스케일 길이 629mm. 에피폰 프로보커 2, 3이 각각 넥과 브릿지에 장착이 되어 있고요. 컨트롤에는 투 볼륨, 투톤, 네, 코일 탭이 됩니다. 이게 생각 잘했어요. 코일 탭 한번 빼보시죠. 아, 그렇게 빼세요? 여기 자꾸 빼셔도 빠집니다 이제. 오, 그러네요. 여기 손잡이가 달렸어요. 그러네요. 저는 원래 이렇게 뺐거든요. 예, 콜탭 뺄 때. 하도 안 빠져갖고. 네. 예. 저는 항상 이렇게 뺐었는데. 예, 지금 여기를 잡고 뺀다는 걸 상상도 해본 적이 없는데. 예, 네, 이렇게 여기. 빠지네요. 뒤에는 오. 또 없고요. 아, 그래서 여기 아주 잘 돼 있어요. 여기에 이 턱이 딱 예. 파져 있어서 손톱만으로도 예.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러네요. 오, 예. 오, 그렇습니다. 오. 야, 이게 되는군요. 한 생각을 연구를 많이 하는 회사예요. 그렇습니다. 락톤 튜너매틱 스타퍼 탭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네, 역시나 코일탭이 가장 유의미한 그런 사운드인데 이번에 이제 코일탭의 조작까지 네. 편해지면서 더더욱 유의미해지겠네요. 자, 그럼 바로 사운드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팬더 클린톤이고요. 뺀 상태에서 시작하죠. 코일탭부터 시작할게요. 네. 오우. 집어넣으면 진짜 많이 의미가 좋네요. 네, 같이 가는 분이라서. 굿. 마샬이고요. 아, 이거 완전 블루스 기타네. 네, 어딘가에서 이 깁슨 에피폰과 대척점에 있는 브랜드의 향기가 나네요. 어, 좋다 이거. 오호. 와호. 어, 이거 요새 이렇게 좋지. 마샬이고요. 마샬 소리가 참 다채롭네요. 다채롭고 아주 괜찮아요. 마샬이고 딜레이도 끄고 코일 탭. 네. 아이고 참. 지금까지 리뷰했던 두 개의 기어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그 코일탭 기능을 통해서 좀 더 사운드의 활용도가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괜히 상병 에디션이라고 한 게 아니고 가장 일을 다채롭게 잘하게 될 때가 이제 그렇죠, 상병 때죠. 삽질, 곡괭이질 뭐 다 잘하죠 이제. 모든 걸 다 잘하게 네. 되는 바로 그 계급 뭐 상병. 저기 취사장에서 뽑아도 상병이 제일 잘하죠. 네, 그리고 이제 병장 때가 되면은 모든 걸 하기 귀찮아하면서 점점 어떤 하나의 기능은 스페셜라이즈 되고 어떤 네. 기능들은 퇴화하기 시작하고. 뭐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 하지만 막상 자기가 잘하는 것도 시키면은 맘먹고 하면 기가 막히게 하죠. 하지만 고 이제 약간 스페셜라이즈가 되기 전 다 잘하는 네. 만능 네. 계급 같은 그런 느낌 사운드 들려주고 있습니다. 중중자중? 맞네. 네. 만능 남자 중중자중. 네. 레스볼 스탠다드 플러스 탑 프로 사운드였고요. 반주 붙여서 볼게요. D입니다. 네. D. 예. 신나는 톤으로 잘 들어봤습니다. 네, 사운드 활용도가 높은 코일탭 기능이 장착된 플러스 탑 프로 모델 같이 보셨고요. 네, 시청자 안전평은 2345화 2345네요. 2345 네. 파이어호크 1500W 모델에 달린 한줄평입니다. 네, 소 잃고 뇌 약간 고친다. 소 잃고 뇌 약간 고친다. 네. 그렇군요. 약간 이게 뭐 정말 참신한 그런 맞춤법 실수들이 있는데 예. 그거를 이제 활용한 예. 닉네임인 것 같습니다. 소 잃고 뇌 약간 고친다. 충격적이네요. 네, 라인 6 기어들은 언제나 감탄하며 보는 것 같아요. 한 줄평 잘 쓰면 8색조, 못 쓰면 7면조 이렇게 주셨습니다. 오, 좋다. 네, 소 잃고 뇌 약간 예. 고친다님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선생님부터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아, 모하비 사막의 오아시스 이렇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모하비 사막의 오아시스. 에피폰 레스폴 상병 에디션. 네, 상병 에디션. 일자라는 기타죠. 점수 드릴게요. 64만원입니다. 좋다. 에피폰은 나쁘진 않아요? 네, 그럼요. 가성비에서 항상. 엄청 좋아요. 네. 8점 밑으로 내려가면 에피폰 측은 잘 안 나온 거예요. 잘 안 나온 거예요. 네. 점수 몇 대면? 9.0, 8.5.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과 똑같이 네. 9.0, 8.5가 나왔습니다. 아주 훌륭한 가성비에 이번에 국군 장병 시리즈 네. 네, 일병, 병장, 상병 순으로 이렇게 에디션을 살펴보았습니다. 2등병은 좀 상품 가치가 없겠죠? 2등병은 아무래도 네. 상품화하기에는 네. 좀 거시기하죠?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기타가 나와야 2등병일까요? 뭐... 네모바지 뭐 아, 저런 게 이제 2등급 우통 기타가 같이 나와야지. 예. 아, 우통 같은 거 예. 알겠습니다. 예. 네. 뭘 해도 이렇게 잘 안 되고 예, 뭘 해도 네. 잘 안 뭘 해도 어설픈 그런 사운드. 뭘 해도 어설픈 거는 솔직히 텔레캐스터인데 텔레캐스터를 2병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예, 예. 텔레캐스터는 장군님이야 장군. 네, 그렇죠. 아. 텔레캐스터는 일 못하고 어떻게든 진급한 장군 네, 어떻게 같은 장군이야. 느낌이죠. 아.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레스폴 스탠다드 플러스 탑 프로 모델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기어들 모아서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